내가 아는 미나의 남자친구가 아니다. 난 재빨리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온몸이 떨려오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강도인지 변태 살인마인지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는 엄청난 공포감이 내 머리를 마구 휘젓기 시작했다. 남자친구가 지금 올 리가 없다.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을 거다. 지금 미나의 집을 찾아온 남자는 혼자 사는 여자의 방을 습격해서 돈을 훔치는 강도이거나 변태 살인마다. 몸이 심하게 떨렸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영화나 소설로만 봐왔던 상황이 지금 내게 재현되니까 이건 말로 설명 못할 너무나도 무서운 경험이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눈앞은 온통 보이지 않는 어둠이고 몸은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좁은 침대 밑이다. 남자가 조용히 사라지는 걸 바라는 수밖에 없다. 난 귀를 기울인 채 남자가 떠나기만을 기다렸다. 아니, 그렇게 바랐다. 그렇지만 듣고 싶었던 현관 소리는 나지 않은 채 알 수 없는 침묵만이 흐른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마에서 차츰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한다. 이빨은 너무 꽉 깨물어서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다. 남자가 움직이는 소리 하나하나를 듣기 위해 난 온갖 신경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였다. 여전히 조용하다.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왜 가지를 않지? 미나의 자취방은 작다. 현관에서 거실과 화장실, 그리고 미나의 침실. 이렇게 세 장소가 전부다. 그는 지금 가지 않는다면 분명 거실과 이 방을 뒤질 것이다. 그가 강도라면. 차라리 변태 살인마라면 미나에게 이상한 짓만 하고 떠나겠지. 지금 이게 무슨 생각이야? 미나에게 이상한 짓만 하고 떠나라니, 이런 젠장을. 혼란스러워 미칠 지경이다. 그렇게 좋아하던 미나가 처참하게 죽었는데도 난 살고 싶은 생각에 미친 생각들을 한다. 이라이 미친놈아. 방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린다. 남자가 움직이는 모양이다. 제발 거실부터 뒤져라. 거실부터 뒤져. 이 방에 오지마. 미나의 통장이나 현금은 다 거실에 있단다. 제발 이쪽으로 오지마. 이런저런 생각이 마구 떠올랐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그는 갈 거야. 분명해. 내가 있는지 알 리가 없어. 그는 분명 혼자 있는 여자만 골라 습격하는 놈일 테니까. 오늘도 미나의 남자친구가 일하러 나가는 걸 확인하고 철저히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긴 것 뿐일 거야. 맞다 맞다. 요즘 범죄자들은 다 그런다. 범죄자들이 더 똑똑한 세상이야. 아마 돈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래, 거실만 뒤져라. 그리고 또다시 스스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움직인다. 거실을 뒤지는 거지? 그렇지. 제기랄, 입에서 단내가 배어나온다. 운동을 격렬히 해야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좁은 공간에 숨어있는데 왜 단내가 나고 지랄이냐고. 짜증나. 무서워 죽겠어.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야. 아니, 몇 시간 후면 그렇게 되겠지? 온몸이 쥐가 나서 미친 듯이 괴로울 거야. 가, 이 새끼야. 제발 좀 가줘. 또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 새끼 진짜 천천히도 움직인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에 가려고? 미친놈. 긴장도 하지 않는군. 사람을 죽이고 태연이 화장실에 가? 이 변태 사이코 새끼, 시발 새끼. 꺼져버려. 이런 상황으로 몰고 온 놈이 갑자기 화가 나 견딜 수가 없다. 그렇다고 소리도 지를 수가 없다. 죽기 싫다. 하지만 열받는다. 우스운 건
미나가 죽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다. 다시 스스카는 소리가 들린다. 화장실 쪽인 것 같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듯 했다. 그럼 왜 화장실을? 혹시 누군가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돼. 내가 있는 걸 알 리가 없어. 그냥 확인 절차겠지. 숨소리 하나라도 들릴까봐 난 입을 조금만 연다. 이곳의 공기는 불쾌하다. 시커먼 어둠을 빨아들이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다. 내 속까지 검어지는 느낌이다. 이제 빼어나오던 땀은 줄줄 흐르고 있다. 그것도 아주 차갑다. 식은 땀이 이런 거구나. 안 봐도 뻔하다. 눈은 충혈되어서 새빨갛고 공포에 질린 내 얼굴은 일그러져 있겠지. 씨발, 이런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냐. 그냥 빨리 나가길 바라는 수밖에. 그러면 경찰에 연락을 해야 하나? 연락하면 내가 오해받지 않을까? 그래도 연락하는 게... 내 핸드폰. 깜빡했다. 침대 구석에 내 핸드폰이 들어있는 상의를 벗어났었다. 정신없이 손누라 그걸 깜빡했다. 살았다. 이제 신고만 하면. 근데 남자가 보면 진작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진정하자. 귀를 기울이자. 긴장하지 말고. 아직 남자는 밖에 있어. 소리로 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아. 상의는 내 바로 머리 위에 있어. 순식간에 가져오는 거는 일도 아니야. 그냥 슥 나가서 집어들고 나오면, 그리고 난 다시 숨으면 돼. 문도 닫혀 있어. 빨리 해치워버리자. 난 온몸을 잔뜩 긴장한 채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또다시 스스카는 소리가 들린다. 거실 쪽이다. 분명 거실 쪽이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거실 쪽이 아니라 이 방 쪽일 수도 있어. 내가 나가서 상의를 집어드는 사이에 남자가 방문을 열고 날 볼 수도 있어. 그럼 게임 끝이야. 난 죽는 거야. 어떡하지? 근데 상의를 집어오지 않는다면 남자는 분명 옷을 발견할 테고 온 집안을 뒤질 거야. 그럼 역시 난 죽는다. 어떡하지? 내가 왜 상의를 벗어놓은 걸 까맣게 몰랐을까? 일단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결정을 내리자. 집어오다가 걸리든 그냥 걸리든 어차피 죽는다. 마음을 크게 먹자. 귀를 기울이자. 소리가 들린다. 희미하게 들린다. 지금 나가자. 생각과 동시에 난 옆으로 재빨리 기어나왔다. 소리가 들릴세라 난 조심스레 침대 구석에 상의를 집어들었다. 그때 삐걱하는 소리가 났다.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돌아보니 방문이 열리고 있다. 상의를 집어든 손이 떨린다. 걸린다. 숨어야 해. 빨리. 아무 소리 없이 내가 숨어 들어간 때와 동시에 방문이 열리며 그 남자가 들어왔다. 죽는 줄 알았다. 심장이 마구 뛰어 터질 것만 같았다. 온몸이 중풍에 걸린 것 마냥 부들부들 떨려온다. 혹시 봤을까? 봤다면 저렇게 가만히 있진 않겠지? 왜 움직이는 소리가 이 방 쪽이라 생각까지 하지 못했지?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 침착해. 일단 살았어. 그래. 상의는 가져왔어. 조그만 선택을 늦게 했더라면 난 꼼짝없이 죽었을 거야. 빌어먹을 씨.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나가. 이제 이 방만 나가줘. 부탁이야. 제발 나가줘. 남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게 보인다. 발끝이 보인다. 아주 희미하게. 남자는 날 절대 볼 수 없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어둠 속에서의 희미한 빛과 남자가 서 있는 환한 방향의 이 좁은 어둠, 절대 비교 불가능하다.
일부러 뒤지지 않는 이상 내가 여기 있단 걸 알기란 불가능하다. 발끝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보인다. 젠장, 발끝쪽만 보이네. 좁은 시야 때문에 눈이 아프다. 안 볼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조용히 있어야 해. 숨소리도 내지 말자. 근데 전화가 걸려오면 어떡하지?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씩 안 좋은 여건이 터져나오는 거야? 배터리를 빼자. 배터리를 빼면 되잖아. 조용히 움직이자. 남자는 아직 이 방 안에 있다. 까딱 잘못해서 핸드폰을 떨어뜨리거나 소리를 내면 난 바로 죽는다.